네, 반갑습니다. 이영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이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저는 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옆에 교보 빌딩에 들어가서 예배가 마친 뒤에 바로 이렇게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진짜 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10분이 함께 계시는 걸 또 만났고요. 그 10분과 제가 자세히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몇몇 분과 함께 이야기도 나눴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이 들어왔는데요. 순복음교회에서 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계시는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요.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른 성전입니다. 다른 성전. 굉장히 큰 성전, 지성전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장로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어떤 연대를 이루어서 3월 1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났냐면요. 제가 이렇게 입구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어르신이 부부신 것 같아요. 어르신이 갑자기 저를 보고 아이고 이완 전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꼭 한번 만나 뵈려고 했어요. 하셔서 제가 앉아 계신 그 자리 옆에 가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는 소망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연세를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세가요 75세나 되신대요.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가 내가 해외에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나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장로를 이렇게 피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사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부인이셨던 것 같은데요. 소망교회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소망교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망교회 안에 계시는 이 목사님께 몇 번 건의를 계속해서 이분이 드리셨대요. 아니 우리 소망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 왜 침묵하고 있느냐 목사님께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소망교회 내부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을 쫙 모아서 회의가 한번 열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소망교회 안에도 또 좌파 성향의 장로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극렬히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알기로는 소망교회 장로님들이 대부분 우파 성향 광화문 집회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대하는 좌파 성향의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쉽게 그걸 강대상에서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우 안타깝다고. 그러나 그러건 말건 지금 많은 소망교회 성도님들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국민대회와 주일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권사님께서도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소망교회 앞에 제 친구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소망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머리를 하려고 다 그 앞에 오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와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제 친구가 소망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하나같이 다 이야기 삼삼오오 모여서 막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지금 저 광화문에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광야교회 성도님들 정광훈 목사님을 왜 지지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어떤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미장원에 모였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왜 우리 교회는 나서지 않느냐 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지 않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왜 소리치지 않느냐 이게 소망교회 권사님들의 지금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권사님 얘기를 듣고
와, 또 하나의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왜 계속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냐면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할 수 있는 판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청년들이 깨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 여론이 막 형성되고 있는데 제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시면서 나올 수 있도록 출구를 성도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런 여론들이 교회 안에 형성이 돼서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지금 공산주의가 한국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 우리도 나가자, 이런 여론을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펼쳐지고 있거든요. 제 신학교 함께 다니던 후배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배 전도사님이랑 오늘 저녁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팽배하게 왜 우리는 시국에 전혀 관심이 없느냐, 왜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막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막 팽팽하게 싸우기 시작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전 교역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탁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공산주의를 절대 반대한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께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판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만 명이 광장에 모였는데 나 한 사람 안 나가면 천만 명이 안 된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천만 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번 3.1절에는요, 10월 3일보다 배로 많은 2천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제 1선엔 한국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3.1 독립운동 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것처럼 이번 3.1절 대집회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고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부지런히 광장으로 3.1절 2월 29일은 광화문 광장으로 라는 구호를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구국에, 애국에 침묵합니까? 라는 여론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퍼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함께 싸우는 애국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더 많은 곳으로 퍼뜨려 주셔서요, 더 많은 분들이 영상 보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